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에 날씨가 좀 풀리는가 싶더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다시 추워졌습니다.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니까요. 좀 답답해도 외투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쌀쌀한 아침에 든든하게 아침 식사라면 좀 견딜만한데요. 최근에 일본의 3050세대를 중심으로는 우리 두부를 활용한 건강바가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해 일본 편의점 최고 히트 상품으로 뽑히면서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돌파했다고 하죠. 성공 비결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먼저 두부를 먹기 편하게 스틱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기존 일본 두부 단백질 양보다 3배가량이 많은 고단백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겁니다. 맛이 궁금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마케팅이 곳곳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마케팅 브리핑 시간에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 퀴즈 새농퀴 시작되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 채소는 대표 항산화 제품이죠. 그리고 도와줘요 뽀빠이 라는 만화 영화의 대사가 함께 떠오르는데요. 8090 세대라면 만화 뽀빠이 아주 친근하실 겁니다. 악당 블루토에게 궁지에 몰린 여자친구 올리브가 다급하게 뽀빠이를 찾죠. 하지만 뽀빠이는 강한 힘을 가진 블루토에게 늘 주도권을 빼앗기고 무지막지한 악당의 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이것이 든 통조림이 등장하죠. 뱃사람 뽀빠이 뽀빠이 멋쟁이 멋쟁이 뽀빠이 달려라 뽀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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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난 덕분에 나는요 천하장사 달려라 뽀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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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빠이는 통 안에 담긴 이것을 먹고 힘을 낸 후 악당 블루토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올리브는 이렇게 말하죠. 고마워요 뽀빠이. 결국 우리의 든든한 친구 뽀빠이는 만화 영화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렸고요. 전 세계 많은 아이들이 이 채소를 찾을 수 있게 만들었죠. 뽀빠이가 먹고 힘을 내 악당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채소. 철분의 왕으로 알려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표고버섯, 그 식감 좋아하는 분들 많으신데 수확한 표고의 상품성은 유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네. 원목에서 재배하던 표고버섯을 텃밭 배지에서 재배하면서 한 해에 여러 번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맛과 향도 좋고 영양 성분이 풍부한 생표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갓 수확한 표고의 상품성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예비냉장 온도와 저장 조건을 연구했습니다. 생표고를 신선하게 유통하려면 수확 후 예비냉장 처리로 버섯이 품은 온도를 빠르게 낮추면서 수분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생표고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중에 많이 보급된 차압 통풍식 냉각과 저온실 냉각 방식을 비교 실험하여 알맞은 예비냉장 조건을 찾았습니다. 신선도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예비냉장 조건은 차압 통풍식 냉각은 0도씨에서 1시간, 저온실 냉각은 0도씨에서 1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예비 냉장한 뒤에도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온이 아닌 저온에서 저장해야 하는데요. 네. 예비 냉장을 마친 표고를 1도씨에서 저장한 결과 상품화율 100%를 나타내는 품질 유지 기간이 최대 5주까지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떨까요? 이번 주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늘과 내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지난주와 같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늘과 내일 아침 저녁으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춥겠으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건조한 지역이 많아 산불 발생이 많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특히 월동 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논두렁, 볕짚 등 농업 부산물을 태우는 경우가 많은데 논두렁을 태우면 해충보다는 이충이 더 많이 죽고 미세먼지, 산불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에서 실천할 농사 정보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먼저 아직까지도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건전한 자가체종 종자 또는 자율교환 종자를 확보해 주시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발화 검사를 반드시 받으신 후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겨울에 장기 보관했던 농기계 점검 및 정비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료 탱크 연료관 연결부 등은 균열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교환해 주시고요. 연료 탱크 내에 침전물은 제거 후에 연료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과 냉각수도 새는지 점검하고 부족하면 보충해주거나 교환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식 공기청정기는 필터 오염 생태에 따라 청소하거나 교환하고 습식의 경우에는 경유나 석유를 이용해서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단자가 부식되었거나 흰색 가루가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윤활유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하나요? 감자 봄 재배를 위해서는 파종 예정일 20 내지 30일 전에 상광 싹 틔우기를 실시하여 감자가 심은 후 싹이 빨리 올라오도록 해야 하는데요. 상광 싹 틔우기는 적정 온도 15 내지 20도씨, 관계 습도는 80 내지 85%를 유지하고 30 내지 50%의 차광망을 설치한 온실이나 하우스에서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온도가 25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환기를 시켜주고 밤에는 5도씨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조기 재배를 위한 고구마의 육묘상을 설치할 시기인데요. 씨고구마는 싹이 틀 때까지 묘상에서 가급적 고온인 30 내지 33도씨를 유지하고 싹이 튼 후에는 23 내지 25도씨 정도로 조절하여 충분히 관수하여 씨고구마가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콩과 팥의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 기간이 2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니 필요한 농가에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소 농가에선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봄 배추 재배를 위한 모기르기를 할 때 구입한 상토를 사용할 경우에는 초기 생육을 위한 비료량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물 관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기르기 후기에 비료가 부족할 경우 아주 신기 일주일 전부터 요소 0.1% 액을 2 내지 3일 간격으로 뿌려줘서 이식 후 활착이 잘 되도록 해주고 가장자리에 뭐가 시들어 보일 때는 충분한 양의 물을 주면 좋은데 너무 자주 물을 주면 웃자라서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육묘상 온도는 13도씨 이상으로 관리하여 꽃대가 나오는 것을 예방해줘야 합니다. 시설 채소 재배 시 햇볕이 부족한 경우 수경 재배 작물은 양행 농도를 기준보다 다소 높이고 공급량을 줄여 배진의 과습 피해를 방지하고 양수분의 흡수 균형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실 면적에 맞는 용량의 난방기 사용, 온풍 난방기 연통과 비닐이 접하는 부분은 열 차단 피복제를 사용하고 낡은 전선은 바꿔줘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과수농가에서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신규 가원 조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규 가원 조성 시에는 과정에 따른 적합한 토양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토양 조건이 불리할 경우 나무를 심기 전에 개량하거나 이미 심겨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토양을 개량해줘야 합니다. 복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가 양호한 사양토를 선택하고 복토 했거나 신경한 가원은 토양 안정화를 위해 1, 2작기 동안 녹비 작물의 재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묘목은 낙엽이 진 후 땅이 얼기 전에 심는 가을 심기와 이듬해 봄에 땅이 풀린 다음에 심는 봄 심기가 있는데요. 네. 겨울이 춥고 건조한 지역은 가급적 봄에 심는 것이 엄피해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봄 심기는 뿌리가 활동하기 이전인 이른 봄에 토양이 해빙되면 즉시 심어야 하는데요. 늦어도 3월 중하순까지는 심어야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점들 짚어주시죠. 네. 지난 19일 충남 논산의 오린흥장에서 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는데요. 가금농장 관계자들께서는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 실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뿌린 사료작물이 겨울나기 후에 생육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땅이 녹기 시작할 때 겨울나기한 작물들은 눌러주기를 해주면 서리빨이에 뿌리가 솟구쳐 올라 말라 죽는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뿌리 발육과 가지치기 촉진을 시켜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겨울나기 전후에 눌러주기만 잘해도 풀사료 생산량을 최소 15% 이상 높일 수 있으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작업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새로 보급되는 벼 품종이 있습니다. 바로 영진인데요. 키가 작고 쌀이 맑고 투명해서 처음 공급되는 보급종이지만 농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재배가 쉽고 맛이 좋은 벼인 영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이용작물과 권영호 연구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친구 이름 같기도 한데 벼 품종 이름 영진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아, 네. 영진은 영남 지방에서 벼를 연구하는 기관인 남부작물부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또한 이 영진은 쌀이 맑고 투명해서 쌀 자체만 놓고 보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밥을 했을 때 윤기가 흐르는 정도랑 이제 밥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름에서 영남 지방에서의 보배
영남지방에서의 좋은 쌀이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영진이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첫 해부터 농민 관심이 대단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진은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첫 해부터 이제 경남지방의 농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키가 63cm로 굉장히 작고 최근 들어서 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에 대해서도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신품종 영진이 기존의 벼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영진은 이제 우수한 점은 좋은 완전미율과 깨끗한 외관 그리고 좋은 재배 안정성이 있습니다. 먼저 쌀 도전 과정에서 완전미율이 좋게 되면 이제 깨질 쌀이 적어서 도정 수율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품질이 좋고 이제 많은 양의 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쌀의 외관이 맑고 깨끗해서 보기도 좋고 밥을 했을 때 윤기가 흐르는 정도가 다른 쌀들에 비해 높고 밥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키가 작아서 쓰러짐에도 강하고 최근 들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에 대해서도 강한 반응을 보여 재배에도 편한 그런 품종입니다. 네, 이 신품종 영진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영진은 미질, 병 저항성, 그리고 재배 안정성 등에서 큰 장점을 보이는 품종입니다. 또한 현재 경남 지역에서는 영호진미라는 쌀 이외에는 마땅한 브랜드화가 된 쌀이 많이 없는데요. 이 영진의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영진 품종 얘기하면서 경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신품종으로 등록되고 보급되기 위해서는 지역 적응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 적응성 시험을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재배하기가 좋은지 품질이 어떤지 그리고 지역별로 특성의 차이가 나는지 등을 평가를 해서 신품종으로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영진은 경남북 영남평야 지역에서만 저희가 시험을 하게 되어서 적응 지역을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남 지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영진 직접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영진은 키가 작아서 쓰러짐에 강해서 가을 태풍 예보에도 이제 큰 걱정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또한 보통 벼 품종들은 소독을 해도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영진은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와서 관리가 편하고 또한 요즘 여름에 많이 더워서 나중에 수확하고 난 뒤에 벼를 도정할 때 근감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영진은 근감쌀이 적고 깨끗해서 수확 시기를 잡기가 편하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사문으로 올해 보급종 신청량이 많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런 영진 같은 다른 품종이 또 나올 그 기대감이 생기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더 맛있고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은 올해부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키다리병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안평, 그리고 쌀이 깨끗하고 밥맛이 우수한 미소진미가 그 뒤를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평은 내년부터 그리고 미소진미는 25년부터 보급종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마트에 가보면 뭐 양반쌀, 임금님쌀 같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영진 품종을 맛보고 싶으면 어떤 쌀을 사야 하나요? 네. 먼저 그 양반쌀이나 임금님쌀 등은 이제 특정 품종을 이용해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쌀 포대를 먼저 보시면 정보란에 품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영진이라고 쓰여 있는 쌀을 사시면 영진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자, 우리 품종 또 우리 땅에서 더 잘 자라는 품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벼 연구자로서 소비자들이나 재배 농민들께 평소 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실까요? 네. 곧 이제 파종을 하고 이양을 하는 봄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태풍이나 기상재해가 없이 풍년이 들어서 농민들과 소비자 모두를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그에 따라서 녹음에서 재배 환경 그리고 새로운 병해충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변해가는 기후에도 대응하고 재배하기도 좋고 맛도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분들과 소비자분들에게 맛있고 좋은 쌀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권영호 연구사와 함께 올해 새로 보급되는 벼품종 영진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업체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프리미엄 얘기입니다. 조금 이 먼 곳의 네.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좀 다양한 산업군으로 많이 확대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명품 브랜드나 고급 자동차와 같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고가의 제품에 붙는 키워드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대중 제품에도 경험이나 또 서비스,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매스 프리미엄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또 업계에서는 이제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면 지갑도 같이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취향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인 시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프리미엄이 단순히 비싼 것이 아니라 화장품과 옷의 성분 혹은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 등등 또 의식주를 비롯한 많은 산업군에서 프리미엄이 또 트렌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인식이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소비자들도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비싸고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 제품보다도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프리미엄의 의미가 확장이 됐습니다. 또 특히 여러 가지 소비 중에서도 맛과 외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한 조사에 따르면 음식이 단순 끼니 이상의 행복 요소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이라면 비싸더라도 나는 선호한다라는 응답도 40%에 달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외식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능이나 디자인을 보유한 제품을 프리미엄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네, 특별한 소수가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원한다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이다라고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미엄이 상당히 우리 곁으로 다가온 건데 네네. 특별한 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가 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미코노미라고 하는 나를 주체로 하는 경제활동 이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만의 스타일과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내가 즐겁다면 어디든지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좀 가심비 소비와 맞물려서 프리미엄에 대한 관심도 좀 증가를 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이 오히려 프리미엄 트렌드를 이끌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 네, 당연하던 또 일상이 또 어려워지면서 코로나 블루가 좀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복 소비나 이렇게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거고요. 또 하나를 소비하더라도 특별한 것을 득템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심리를 가장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프리미엄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최근에 프리미엄 트렌드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소수만 타던 차에서 최근에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이 브랜드는 영업사원을 통한 판매가 아니라 직접 구매 방식으로 브랜드를 차별화하는 프리미엄 전략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시승 신청부터 옵션, 구매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하고요. 또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쇼룸에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걸 경험하고 직접 홍보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제 이 전기차 개발에 들어가는 최신 기술을 또 사실 좀 판매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영업사원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사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이 브랜드가 좀 프리미엄, 최고급 전기차다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외식 쪽이 이제
빨리 이렇게 치고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네, 뭐 식품이나 외식업계 쪽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과자와 라면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을 좀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트러플을 넣은 뭐 과자라든지 기존 라면 가격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네, 고급스러운 재료들을 네. 넣은 네, 라면 등 마트에서도 좀 쉽게 프리미엄 제품을 보실 수도 있고요. 뭐 전 세계의 고급 식재료만을 엄선해서 판매하는 식료품 마켓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또 프랜차이즈 업계마저 또 프리미엄으로 변화를 하는데 뭐 햄버거 가게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네, 한국에 매장을 열기도 하고요. 뭐 명품 브랜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 국내에 문을 여는 걸 보면 또 국내 시장이 외식 시장이 얼마나 좀 고급화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런 곳들이 또 다녀오면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뭐 반응은 또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 다양하게 나오곤 있는데 네. 이제 SNS에서는 이렇게 평균 가격이 5에서 10만 원 또 그 이상을 하는 외식 인증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인다이닝이나 네, 오마카세 같은 그 키워드들은 뭐 전년 대비해서 뭐 80%, 220%나 데이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실제로 외식의 횟수나 전체적인 비용은 좀 감소를 했는데 1회 평균 외식 비용은 좀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프리미엄 메뉴들을 찾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야, 이런 트렌드를 잘 알아야 또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겠네요. 네. 그 배달과 또 밀키트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식과 식품 소비를 이끄는 또 키워드 또 다른 키워드인데요. 여기에서도 프리미엄이 결합된 상품이 또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텔들에서도 집밥도 호텔식으로 먹기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 밀키트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하고요. 뭐 새벽 배송 업체들하고 제휴를 하면서 네, 배송 서비스까지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산물도 이러한 프리미엄 트렌드에 맞춰서 홈파티용 밀키트나 뭐 고급 주류와 어울리는 안주와 같이 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또 이를 패키지한 네, 외식 업체와의 제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겠어요. 잘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네. 거둘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참고할 사례가 있을까요? 네, 그 우리 농산물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시류를 잘 탄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방탄소년단이 새 앨범을 내면서 버터 쿠키를 굿즈로 출시를 했었는데 네. 이 굿즈가 뭐 당연하게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품절이 됐거든요. 예. 네, 이걸 보면서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버터 쿠키 레시피를 SNS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때 이 버터 쿠키 레시피의 특징이 잡곡가루를 활용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굿즈를 좀 구하지 못했던 팬들이 이 레시피 재료를 구매를 해서 직접 만들어 먹어보고 이 잡곡가루를 홍보를 하면서 화제의 네. 중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연결해서 레시피를 제공하고 또 판매를 좀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 네,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또 우리 그 농산물이나 또 다른 재료들이 만나서 또 고급스러운 한 끼 식사를 만들 수 있다면 또 소비자들도 기꺼이 여기에 돈을 지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업계에서 프리미엄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마케팅들을 선보일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또 우리 농산물도 이 프리미엄 문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멀린 게 느껴졌던 프리미엄 마케팅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홍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주시죠.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 수가 10만 2,211명, 그리고 어제는 10만 4,829명으로 사흘 연속 10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10만 명을 전후해서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439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이 사망자도 토요일에 71명, 일요일에 51명이 나와서 역시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에는 중환자가 2,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서도 병상 효율 그 사용을 효율화하면 2,500명 정도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상 포화 사태 자체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우려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택치료 환자 수도 50만 명에 육박하면서 매주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어제 폐막식이 있었죠? 네, 지난 4일 개막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7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스포츠만이 줄 수 있는 감동도 많았지만 이런저런 논란도 참 많은 대회였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종합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에 출전한 정재원, 이승훈 선수가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막판까지 중위권에서 체력을 아끼면서 노련한 레이스를 펼치다가 한 바퀴를 남기고 치고 나왔습니다. 4년 전 평창에서 페이스메이커로 나서서 그 이승훈 선수의 금메달을 도왔던 정재원 선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서 마침내 선배를 넘어섰고요. 이승훈 선수는 2010년 밴쿠버 대회부터 4개 대회 연속으로 시상대에 오르며 통산 6개의 메달로 역대 최다 메달 신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네. 대한체육회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 관련해서 스포츠 중재재판소 제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대회 초반 이 쇼트트랙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현 선수 그리고 이준서 선수가 충돌 없이 추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을 당했고 이로 인해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진출한 문제가 크게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 CAS에 제소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동안 준비도 해왔는데요. 하지만 어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최종적으로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국제 빙상연맹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 보였다라면서 또 국내에서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익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고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대선을 완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을 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단일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일련의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이 시간만 질질 끌면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면서 이 단일화 결렬의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결렬 선언 뒤 서울 홍대 거리로 이동해서 거리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렬 선언이 의외라면서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정권교체를 위해 앞으로도 함께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 숨진 지역위원장의 유지를 어떻게 받느냐라면서 이 국민의당 유세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서를 써놓고 가냐라고 말해서 이 국민의당이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경기도 유세에 집중했다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말 이 전북과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도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이력을 토대로 그 유능한 민생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방역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며 발차기를 하거나 격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방역대책을 과잉방역이라고 비판하면서 당선되는 즉시 3월 11일부터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재명식 신방역대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또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묵한 환경에서도 이 추경 편성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용서해야 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주말에 울산 경남을 찾았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지난 토요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거제 생가를 찾아서 정치개혁을 되새기고 배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의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만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유세 전반에 걸쳐서 정권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인사들은 철진한 좌파 이론을 공유하는 사람이라거나 아예 퇴출돼야 한다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원전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거나 이 4대강의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라면서 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는 별다른 유세 없이 오늘 예정된 토론회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추경안이 그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된 거죠? 네,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 새벽 2시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4분 만에 처리했습니다. 이 추경안은 자영업자 등에게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14조 원 규모입니다. 민주당은 지원이 시급한데도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장이 회의를 미뤘다면서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추가해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지도 없이 몰래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이 법적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려 한다며 이를 매표라고 주장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이 3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원금 증액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정부한 대로 지급하고 추가 논의를 통해서 더 지급하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시기에 질병관리청을 사칭하는 아주 악질적인 사기 범죄가 등장했다고요? 네, 최근 방역지원금 대상자라면서 이 자영업자에게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한 뒤에 이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부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신종 피싱 범죄 피해 사례 중에는 이 피싱 범죄자가 이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을 사칭해서 자영업자의 돈을 뜯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싱 범죄자는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을 역학조사관으로 소개한 뒤 이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며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사진을 SNS로 보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진들을 보냈고 범죄자는 이 정보와 계좌번호를 활용해서 해외 결제, 송금 서비스에서 수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이 범죄자는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화 도중 SNS로 가짜 질병관리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보낸 후 이 피해자가 접속할 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영하권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 영하 7.3도로 예년 기온을 5도 밑돌고 있고요. 철원 영하 13.7도, 파주 영하 13.2도입니다. 한낮에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예년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 6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에